우리 둘이 같이 레포트 쓸 게 있어서. 희진아, 마시면서 해. 내가 설탕하고 프림. 너 설탕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는 브레커피 좋아하지? 이거 먹어. 임창정 너 제법이다. 너 어떻게 알았어? 제법은 나 너 신발 사이즈도 알고 허리 사이즈도 알고 가슴 사이즈도 알고 엉덩이 사이즈도 알고. 야! 공부나 해! 에이그 기집애 좋으면서. 아니 왜 사랑을 불고 그랬었냐? 어? 원래 사람이 누구한테 사랑을 받으면 신나는 신나지. 뭐시요? 누가 너 좋아한대? 누구요? 어떤 여자요? 아... 그 여자는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아주 매력적인 쌍꺼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몸매가 아주 두꺼워. 근래 먹었던. 알고 있었어? 그래, 나 사실 오빠 좋아해. 나 사실은 날 더러우지만 오빠는 날 진정한 여자로 대해줬어. 엄마, 사랑한다. 하시냐? 못 입나? 못 입나? 이거 하시냐? 앉기로 옷을 앉아. 네가 앉을 거면 저 두방이요. 하시냐가 그냥. 그리고 너 아무 데나 이렇게 철퍼덕 앉으면 너 나중에 좋은 남자 못 만나. 이 하시냐? 안 그래 창정? 아우 난 가자 희진아! 야 이 창정 너 어디 가? 자존심 상해. 오빠 여기서 공급해? 오빠 이거 먹어. 내가 오빠 주려고 사왔어. 그래 고마워. 오빠 저기 나를 정말 좋은 애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럼. 오빠 고마워. 나중에, 오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아우, 오빠! 아가씨 왔어요? 어때요? 창대이 좀 달라졌죠? 달라지긴 개뿔이 달라져. 바닥도 찬바람이 쌩쌩 돌던데.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잘해주라 그랬는데. 난 언제쯤 창정 오빠랑 근사한 데이트 한번 해볼까? 언니 나 있잖아 딱 한 번만 창정 오빠의 그 넓은 품에 안겨보고 싶어. 창정 오빠 품에 바스러지게 안겨보는 게. 바스러지게? 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아 제가 그렇게 말을 할까만 그냥 이걸 그냥 아주 그냥. 아 왜? 어떻게 된 거야? 너 걔가 싫은 거 아니라면서 잘해준다며. 잘해줬어. 더 이상 어떻게 잘해줘. 근데 왜 걔가 죽을 것 같냐고 그러냐고. 그래? 걔가 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래 불쌍해 죽겠어. 그리고 걔가 너랑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네 품에 그냥 바스러지게 안아. 그래? 걔 그렇게 심각해? 심각한가 보구나.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너 여자만 무시하면 안 된다. 너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한 서리가 내린다는 말 명심해야 돼. 아이, 답을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리고 뭐가 이렇게 급해? 요즘 여자애들은 남자애들보다 하여튼 더 적극적이 되니까. 그래 희진아.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